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기관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시체육회 등 7곳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들 기관장에게 오는 20일자로 사표를 수리한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최근 일괄 사표를 받았던 임기 1년 미만의 기관장 9명 중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평생교육진흥원장과 국제기후환경센터 본부장 등 2명의 사표만 반려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2명도 2달 뒤면 물러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9명 모두 물갈이 되는 셈입니다. 윤 시장은 이에 앞서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도 물러나게 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이례적인 고강도 인적 쇄신은 민선 6기 출범 뒤 발목을 잡아온 보훈 측근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인척 비리의 멍에도 털어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올해 시정 비전과 과제인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반영해 광주 시정을 새롭게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촛불 민심에 응답하고 시정의 변화와 혁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자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장들의 뜻을 깊이 받아들여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관피아와 측근 정실 인사 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젊고 비전 있는 전문가와 적임자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윤장현 시장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계기로 광주 시정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